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는, 유흥업소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아, 진짜 저는 아니, 버니언님, 자주 간다면서요? 자주 유흥업소를 가신다면서요? 다니신다고요? 아니요. 일단, 유흥업소에 이제 밥 먹듯이 이제 다니시는 분은 저 TUB님이고요. 예. 근데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이게 유흥업소 얘기가 나왔어요? 아, 이게 아까부터 유흥업소 얘기를 이 방에서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요? 아, 이거, 그, 인천나물님 아, 홍구수님, 유흥업소 알았어요. 외곽에 있지 않나요? 그만하세요. 알았으니까. 아니, 유흥업소 얘기를 그만 인천나물님, 님은 해드려요. 가세요? 아니, 님은 가세요? 유흥주점, 아, 유흥업소. 저는, 제가 말할 테니까 다른 분들 말안 끊으실 수 있으면 저 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듬는지? 뭐라고요? 더듬지 말고 얘기하세요. 예, 저 얘기할게요, 그러면. 가시나 보네. 존나게 아니, 당황하셨네. 너무 시비를 많이 걸어서 사람들이 제가 너무 지금 심신미약 상태라서요. 네네. 저 나지막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왜요? 아니, 아니, 뭐, 사실 무슨. 저를 아는 아니, 세상, 아니, 근데 뭐. 제가 좀 유명한 그러니까 제 저를 뭐라고 아, 해야 되지? 아니, 기준에서는 진짜.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아니, 코로나라서 그러세요. 아, 제 미안합니다. 기준에서는 진짜 이렇게 코로나라서 더러운. 네, 유흥업소 아, 다니시는 죄송해요. 제가 분들. 오늘 진짜 언어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니, 원래 언어 능력 떨어지는 걸로 유명하시긴 하시잖아요. 예? 제가요? 저말 네.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아니, 저그말 잘하는 거 착각이라고 유명하던데? 잘 그래도 먹는 걸 유흥업소 유명하다. 쪽으로도 예. 유명하시지 않나요, 그거? 아, 많이 아, 다니시는 걸로 유명하실 수도 있어요, 저분. 아니면 그냥 유명하신 걸로 유명하신 거 결국은 이런 식이구나. 유명하신 아, 걸로. 저분은 아, 일할 일단은 거 없어요. 그 아까 제가 보낸 링크 있죠? 거기 딱그 분이. AX님. 네네네. 아유, 너무 내 싸가지 너무 없으신데요? 아니 근데 AX님 그 뒤지실래요, 진짜 AX님? 내년에 결혼하신다는 분이 예. 아, 그 밤마다 토크온 이렇게 하시면은 님 진짜 아니, 저분 뭐 파혼당해요. 때문에 저렇게 귀가 살았어요? 미친년 아닌가? 저귀안 살았는데요? 아니, 목소리 톤좀 낮추고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아니, 목소리 톤 깎고 귀가 너무 그러세요. 세요. AX님이. 아니, 아니, 그니까 그럼. AX님이 아니, 뭐 PTSD 공무원, 오네. 아이씨, 말. AX님이 뭐 공무원에다가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신대요. 저분이요? 예, 지랄하고 아니, 있네. 제가 정말 다행인 거는 버니 언니처럼 지금 방금 느낀 건 정말 다행인 게 님한테 무직 제 신상을 얘기 개백수님. 안 해낸 거예요. 아니, 아니, 뭐 세상 나훈 언니. 하나도 안 아, 궁금하고요. 뭐요?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제가 언제 시비 걸었어요? 아니, 아까 비아냥거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말 못하시는 아니, 걸로 말 유명하지 않나? 더듬으시길래. 아니, 지금 말안 더듬었잖아요, 방금은. 또 이렇게 아, 말을 지금 말. 인천나라님이 보니까 그 유흥업소 네네. 얘기하는 거 더듬으시죠. 아씨. 아니, 방에 사실 들어왔는데, 너무 갑자기 그런 얘기 하고 계셔가지고. 예. 아, 근데 AX님이 약간 인천나라님 들어오자마자 좀 발광하시면서 좀 그니까요. 이렇게 방송 친근해지게.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저질하셨나봐요, 병신년이. 네, 그게 좀 아, 근데 진짜 느껴져가지고. 코드 맞아요? 난 아, 사칭인 줄 알았는데. 닥쳐요. 아니, 근데 닥치라고요, 그거를 애초에 AX님. 알고 있어가지고 유흥업소 이렇게 무릎 꿇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코트 맞아 이러시면은 진짜 너무 자기적이에요, 언니 지금 아니, 행동이. 왜냐면 아, 제 사칭한 애들 그러니까 많잖아요. 아, 그 버니 언니 님이 먼저 인천나을 얘기했잖아요. 입장하였습니다. 뜨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런 거예요? 네네. 노렸네, 아니, 씨발년. 저분이 인천나을 입장하셨으면 노렸네, 뜨자마자 노렸어. 무슨 경계성 인격장 있는 것처럼 AX님, 발광하시길래. 왜 네. 저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뭐 피해받으신 거 있어요? 네, 없죠? 저 피해도 받은 거 있어요. 어? 뭐요? 아,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무슨 쪽지요? 인천나무님께서 저한테 섹스하시자고 하셨잖아요. 아, 그냥 그거 아. 어그로잖아요. 아. 존나도 재밌네, 전혀. 진짜 아니, 재미없다. 그 사칭은 못 알아보고 여기 있는 거는 사칭으로 의심하세요. 아, 그럼 존나 제가 멍청하니. 여기서 닉네임 AX로 닉네임 바꾼 다음에 이방 있는 사람들한테 더러운 얘기하면 님이 한 거게 돼요? 근데 그게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 저거 진짜 쓰레기 같은 년이네. 에이씨. 아니, 저보고 쓰레기라뇨. 저는 그렇게 아, 닉네임으로 왔기 때문에 이때 얘기한 방송 거죠. 나오려고 좀각 잡고 있었네. 이방 6명, 그니까. 7명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들어온 이유가 있었네. 저 같은 사람이랑 기싸움 해갖고 뭐 하려고 저러는 거지, 저 사람. 근데 나얼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 근데 기싸움 지시긴 아니, 하셨잖아요. 아니,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 어쩌라고. 듣기 싫어요. 왜요, 왜요? 아니, 님이 뭔 리포터도 아니고 저한테 뭐 질문지래요.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해지긴 하냐 한번 들어보죠. 아이, 뭐 궁금한 얘기 한다고 해놓고도 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겠죠. 예, 대신 그 아니, 이상한 유흥업소를 게 아니라. 금지어로 유흥업소 아니. 정해놓고, 예,
이해보세요. 아니 유흥업소는 딱 말한 아니 번이 언니 너스레 떠는 그런 스타일이네. 아, 그러니까. 아니 번이 언니 우리 유흥업소는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었고 그 나 언니 궁금한 거는 근데 아, 저 싫어요. 진짜 이거 다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안 아, 왜요? 받을게요. 아 근데 아니, 미친 아줌마가 아, 1년 뒤에 결혼한다면서 뭐 끈풍풍남이랑 결혼하길래 이런 여자를 아 저 여자 결혼한대요? 예 아까 들어오셔서 뭐 1년 뒤에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 1년 뒤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AX 자기가 표적되니까 어떻게든 몰아가려고 리얼 또 작업 꺼내. 그러니까요. 이대로 가시다간 정확히 1년 역겹다. 뒤까지 같이 당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나원님 아우 역겨워. 아 물어보는 건 대답을 하네. 대화를 하실 줄 모르는 건가? 아휴 대화를 안 하고 싶으시대요. 음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또 인천나올님 들어오셨으니까 또 여자들한테 말 걸어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음님. 아 저분 말고 혹시 이 방에 또 다른 여성분이 있나요? 예. 네. 음님? 안녕하세요. 아 차라리 AX랑 대화할게요. 저분 마 아니, 저분 너무 답답하다. 듣기만 해도 마이크가 너무 싸구려 같아요. 아, 네. 근데 AX님이 그 MBTI도 뭔가 CPP. AX님이 진짜 괴물 새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이 좀 아, 느껴지고 괴물. 아, 저 자존심 부린 게 없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아, 거예요? 목소리 톤 좀 낮춰 씨바라. 아 목소리를 줄여 씨바라. 아, 봤죠? 지가 줄일 줄 모르나?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거. 예. 네. 뭘 소리 질러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병신아. 아니 목소리 조금만 낮추라고요. 그러니까 아 또 저질하네. 아니 니 아 화났네? 화났네? 아 좋됐다. 안타기 울었으니까 이방 망하겠네. 아 이거 화났네. 빡쳤네. 화났네? 에? 화났네? 아 둘 다 자막스 하나씩 드시고 예, 좀 진정하시고 얘기하시죠. 아 존나 초대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답이 안 나오네. 아 니가 줄여 씨발아. 어, 아, 아, 귀 아파요. 하지 마세요. 진짜 화났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화났네? 아 정말 아, 솔직히 내가 보기엔 둘 다 화났는데 예, 진정하시고 아, 아니 뭐 인천나우님은 뭐 예, 이제 방송하시 예. 이거 악발광 계속 하시나 보네. 예, 저는 오랜만에 왔어요. 예, 오랜만에 살 언제 빼세요? 아, 진짜. 아, 저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살 아, 언제 빼세요? 진짜 싫다. 어, 근데 진짜 질리긴 한다. 질린다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뭐 또 똑같은 레퍼토리로 뭐 그래도 뭐 옛날에는 잘 생겼던데 뭐 이런 말도. 아, 절대 그 말 안 넣어줘 제 얼굴은. 예. 그다음에 뭐 노래는 잘하던데. 아니. 그 버니 언니 님이 그랬잖아요. 퐁퐁남들이랑 결혼한다. 근데 코트는 진짜 아무리 돈 많아도 난 저런 남자라면 아, 절대 뽑고 못할 것 같은데? 이 투코너 하면 견문색 폐기가 생기는 건가? 왜 미래까지 예지하게 되지? 아니 근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은 아씨발 어이가 없다. 아 AX님 뭔데요? 아 근데 궁금한데 정말 아니, 저도 궁금한데 정말 살 언제 빼요? 그럼 님은 아... 뭔데요? 아 근데 뭐야? 방장님 네네 저 사람 뭔데 지금 아니 나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그 인천나우님도 아시겠지만은 저분 말고 이 방에서 오디오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아... 가지신 분이 거의, 거의 전무예요. 네 저한테 감사하세요. 그나마 이제 저 때문에 이제 같이 떠들 수 있잖아요 시청자들이랑. 편의점이라도 갔다 오신 김코구모님한테 말씀 걸어보실래요? 근데 저 AX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네. 그 남자랑 전혀 시그널이 없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는데요? 아니 내년에 결혼할 거라니까 무슨 남자랑 시그널이 없어요. 결혼한다고요? 네. 왜요? 혹시 근데 달걀이 먼저 생긴 거 아니에요? 금가 때문에 아니, 금가만 왜요? 만날 순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요? 무슨 결혼을 한다고? 이미랑... 아니... 예? 아니 무슨 결혼을 해요 님이? 또 어떤 식기 세척기가...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라... 아니 결혼을 한다고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연애라는 거를 하고 연애의 그 기간을 거쳐 갖고 이제 결혼을 하시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님이 못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AX 님 국적이 필리핀이어 가지고 혹시 혹시 응우애인이세요? 응우애? 원치 않은 임신이 아니라 원치 않은 결혼을 아, 영혼 결혼식 존나 웃기네. 하나도 안 웃겨요. 왜 너스레 떨면서 본인 까는 아, 저는 거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아니, 저기 저는 해보려고 하세요. 아우 예, 웃겹다. 순간 빡쳤으면서 화 안 난 척하는 거 봐. 에휴. 자존심 내세우는 거 봐.
저지라라는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씨발 말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진짜 결혼이 사실이었으면 서로 방생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결혼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는 진짜 안 믿어요. 알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왜냐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AX님은 뭐 그러면은 아니, 전혀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고 뭐 그런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서. 그 사실 토크온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좀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네. 저분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뭐 남자도 있고 만난 남자도 있고 결혼도 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냥 딱 보니까 뭔지 알겠네. 지금 AX님이 남자친구를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오는 결혼 얘기 있잖아요. 그걸로 착각하고 계시네. 저는 저분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경계성 격차니까. 아, AX님 그 약 많이 드셔야겠는데. 아, 그 정도 치면은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아니 방장님 너무 저분한테 말씀 심하시네. 예, 네, 아, 인천나우님이 다 이렇게 하셔놓고 이렇게 저한테 책임진 거 아시니까. 근데 AX님이 말씀 없으세요? 뭐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무슨 말을 해요? 혹시 분리불안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으시고. AX님 아까 그 터보 같은 입이 갑자기 막히셨네. AX님 뭐 악업청에다. 아니 조용해서 그냥 사람 바보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말을 해서 뭐예요? 어설이 떠면서 기분 안 나쁜 척하면서. AX님도 아까 뭐 인천아님한테 살 언제 빼세요? 뭐 진짜 코트 맞아 이러면서 바보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진짜 코트 맞아요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 살은 언제 빼세요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서 나은이 그럼 저희도 진심으로 궁금해요. 아 나은이 아니 종이는 뭐 가짜인 줄 알아. 에휴 이 패턴이 지긋지긋하네. 저렇게 자존심만 산 부류. 아 이제 이 패턴을 좀 깨고 싶다. 그니까요. 아 근데 AX님 그러면 결혼식을 올리려고 뭐 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식적으로? 대답 안 하는 거 봐. 씨발. 결혼식 때님 그 전에 떼씹했던 그 아 어? 아? 아니 좀 아. 네. AX님 삐졌네. 근데... 삐졌어. 삐졌어, 삐졌어. 사과하세요. 아, 사과하세요. 너스레 떨면서 사과하세요. 이런 유쾌한 척 하는 거. 아, 사과하세요. 영신년. 재밌다 그래. 아, 이거 약간 좀 클리셰인데? 그니까. 예, 이거 영상에 편집될 것 같아. 괜찮은 척, 화 안 난 척. 너스레 떨는 거 봐. 어우, 역겨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비용신, 지 속은 다 이미 썩어 문드러졌는데. 에휴. 아 근데 AX님도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AX님 먼저 손실비 걸었어요. 근데 그건 팩트예요. 네. 그러면 AX님이 사과하시면 인천에 나오는데 사과하실 의향 있으세요? 아 전 당연하죠. 저는 쿨하니까. 저는 네. 쿨하고 사실 AX님 같은 분들이 시비 거는 걸 너무 많이 겪어갖고 좀 사실 별로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아, AX님 제가 먼저 남자답게 사과할게요. 전 남자니까. 아 미안합니다. 너무 AX님 좀 바보 만드는. 아니 전 진짜 그래도 사람이 좀 정정당당한 사람이라서. AX님 제가 님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게 돈을 주고 합의하에. 아, 예. 근데 AX님 진짜 결혼해요? 아 저한테 그만 말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휴 비영신 쓰레기는 아직도 자존심 상해 거지라는 거 봐. 아니 아, 왜 자꾸 말 걸어요? 저랑 얘기하고 싶어요? 애들이 이게 지금 종특인가 봐. 애들이 방구석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어우 소심해. 아니 왜 자꾸 말 걸어요? 아니 자꾸 나 바보 만들잖아. 내가 뭐하러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진짜 아니 먼저 돼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김코구부님이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여자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당신 좀 이상한 병 있는 거예요. AX님. 아니 저번에 초반에 없었어요. 님 들어오셨을 때 없으셨어요. 마치 성계 같은 거 보니까 성계. 초반에 있었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니 근데 버니 언니 님은 진짜로 네. 봐봐, 자기가 정답이야. 아니 나원님. 나원님 잠깐만. 다 이겨. 아니 버니 언니 님은 딱 그 뭐냐 저분 없었을 때는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저분 사람이네. 들어오니까 방송 때문에 저 공격했어요. 아니 AX님. AX님도 저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상 적이었어요. 님도 방송 키니까 갑자기 경계성 인격장에 걸려가지고 님 병신만. 아니 그리고 저 AX님 그만. 아니 제가 뭐가 다른데요? 전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 했어요. 목소리 더 커지는 거 봐. 저 약간 화를 많이 표출을 못하나 보네.
집에 뭐 아, 샌드백 같은 거 하나 사세요. 아니 그리고 목소리 좀 식도로 넘기지 마요. 존나 크니까. 씨발아. 아 EX님 그만하자니까요. 아 뭐가 화가 안 풀리네. 내가 저 사람이 화 풀리려면 내가 이 방에서 엄청 개쪽당하고 이 방에서 엄청 조리돌림 당하고 그래야 자기 화가 풀리나 보다. 그죠 EX님? 받은 대로 똑같이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에이 이런 성격이 어떻게 결혼을 해 씨발년아. 지영씨같은 년. 아 이런 년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 가정 파탄나지. 성격이 저 모양인데 씨발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못 살죠. 누가 살아요 저런 년이랑. 미친년 아니야. 아 진짜 재산이 아니라 그 AX님이 겪고 계신 수많은 정신병에 대물림.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아 성격 진짜 무섭다. 폭탄 같은 여자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거 보거든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결혼하면 좆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 근데 하신 일 없으신데 왜 결혼을 못. 아 또 소심하게 할 수는 있으세요래.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시냐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뭔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자체가 약간 이미 저를 무시하는 걸 좀 그러니까 적자님 그냥 저분들은 그냥 저를 파트너로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애초에 원래 우리 얘기하고 있었던 아, 거 가지고. 또 무슨 대학 교수 빙의해가지고 지랄병 하는 거 봐. 병신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멍시 무식한 년. 너처럼 씨발 맨날 그렇게 앉아가지고 돼지마냥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럽지 병신아. 예? 오늘 일단 결혼부터 나이 처먹었으면 결혼을 해야지 병신 같은 새끼 살고. 진짜 화내는 거 봐. 쟤 찐으로 화내네. 씨발 화났네. 화난 터졌다. 아니 진짜 화났네. 아니 저거 입에다가 한 거. 아니 근데 내가 좀 먹여봐요. 아니 방장님 제가 저런 사람이랑 한번 싸워보면은 진짜 제 인생에 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 진짜 저 사람 무섭네요. 님은 싸울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맨날 전기한테 배신당하고 병신 같은 거 그러니까 모질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반대시고 여기서 더 아니 이 정도면은 님만 방송을 해놓고 그렇게 뒤에서 당했으면은 정신 좀 차리고 현생에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숨쉬어요 숨쉬어 알았으니까. 아니 숨 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요, 제가 좀. 님처럼 돼지는 아니라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 인신공격 아니 맨날 인신공격하는 것 좀 그래요. AX님이 이게 인철나님 사칭 구분을 못하면서 누구보다 인철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잘 알 수밖에 없죠. 제가 전기 팬이었거든요. 전기 팬이어서 좀 봤었는데 저분이 하는 거라고는 뭐야 그냥 재미없는 거 그냥 혼자 지 혼자 빠지면서 사람들이랑 손잡고 하나 타임 물어가지고 공격하고 님 하시는 거 본인이 하던 짓 아니에요? 제가 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님이 하는 짓이라고. 님 토크한 영상 님이 올린 거 다 돌려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다 돌려보셨나봐요. 아, 그 소소한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저니까 보면은 전 아 저 안 하는데요.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차분하게 알겠어요. 아니 정신승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남이 얘기하면은 울지 말라. 뭐 화났다, 뭐 삐졌다, 뭐 이러는데 남이 얘기하면은 안 되는 아니, 거고 님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님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잖아요. 그만하자고. 아니 AX님 그 너무 좀 불안하시거나 그 제어 안 되시면 원래는 그 아니 제가 사람들 몰아갖고 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님아. 근데 제 거짓말 아니라 님이 공격하는 건 괜찮고 그렇잖아요. 님이 공격 당하는 건 안 되고. 제가 언제 그런 그게 나 했어요? 아니 말로 팩트는 좀 꽂아줬으면 좋겠네. 그럼 AX님이 살 언제 빼나고 그 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 김코구모님 아니 코구모님 뭐, 쳐드시면서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아니 저도 돼지라서 그런 말 듣기 좀 그래가지고. 아니 돼지예요? 그만합시다. 아 AX님 알았어요. 아 방에 여자가 세 명이나 있는데 아, 죄다 좋게, 되지네. 좋게, 풀, 아, 그러니까 좋게 풀고 싶었는데 저렇게까지 막 적개심 드러내니까 좀 무섭다. 와, 한 년은 과몰입, 정신병, 과몰입을 엄청 한 년은 많이 돼지, 한 년은 답답이. 아, 투코원이 폐어네요 폐어. 아, 인터넷에서 이거 방송하시기 예.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폐어돼가지고 막. 아 근데 저렇게까지 막 저한테 적개심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은 저를 진짜 저주하는 네. 거잖아요 저 사람은. 야, 그게 그래서 무서워요. 저거 봐, 웃는 거 봐, 마귀 할멈 같이. 헐. 아, 근데 무섭다. 좀 무섭긴 하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저런 거 참 무섭다니까요. 네. 이건 조현병 환자 같기도 하고. 조현병 환자.
저 인천은 여기서 계속 가시다가 밤에 저 이러다 이제 푸식푸식 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런 사람한테? 아, 그 위대한처럼 바람구멍 좀 많이 뚫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우 씨다씨. 아니 방장님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랑 아니 그니까 저도 저번에 정상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그 인터넷님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그 경계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저분이 예 어이 좀 예. 무섭네. 아 그때부터 약을 좀 먹였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옆에 남자친구 없나 보네. 근데 내가 지금 AX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비꼬는 걸로 들리고 그럴 것 같아갖고 저분이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예.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풀어주실 거예요? 네 그만합시다. 아 진짜로 왜 저한테 그렇게 막 심한 얘기해요. 알겠어요. 저도 네. 그만할게요 그럼. 싫어 이 씨발년아 병신 하신가 보네. 아 저 씨발 정신병자 새끼들 저럴 줄 알았어. 병신같은 거 싫어 개새끼년아. 언제 죽어요? 아 돼지 새끼야. 아 기름 존나게 흘러가지고 지금 모니터 이거 님 그 이마에 시발아. 기름 좀 닦고 얘기하세요. 싫어 씨발아. 돼지 씨발 거 맨날 꿀꿀거리는 거 밖에 못하는 병신 새끼. 와우 아, 근데 이렇게 욕하면 님 그 금방 정지 안 먹어. 욕은 니가 제일 많이 하는데 뭐. 아니 님 방송 정지 안 먹어요? 아 근데 AX님 어디 적어놓고 얘기하세요? 이거 한 번씩 그 원기욕 터트리시는 게 아닌가? 아 그니까 근데 뭘 적어놓고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는 다른 거지. 애들이랑 좀 뭔가 다른 게 다른 사람은 보통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한을 담아가지고 욕을 네. 하니까 감정이 되게 많이 서려있네. 무섭다. 보통이 네,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거 약간 좀 돼지라는 기가 너무 세요 저 사람. 아니 옛날 인신공격은 하지 마요. 아 김코구모님, 김코구모님이 봐도 저 AX라는 저분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아 근데 코트님 먼저 사과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 남자답게 사과하는 모습 어땠어요? 어 오히려 더 정상인 같았죠 저분에 비해서. 아니 완전 하남자 같았어요. 전 진짜로 원래 그냥 저 이제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아, 진짜 상남자라면 여기서 끝까지 자존심 세요. 끝까지 합의 안 보시고. 내어셔야 되는데 아쉽네. 역시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같은 여자지만 참 서로 원래 여자들끼리 방에 있으면 서로 똘똘 뭉치는데 두 분이 약간 물과 기름처럼 저렇게 돼버린 이유가 AX님이 아니요. 너무 성격이 드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AX님은 자식을 낳을 계획이 있으세요? 제발 그것만 제발 그것만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물어보고 싶어 갖고. 아, 왜냐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아요. 아니 서로 그만 편했을 것. 아니 태교도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뭐 토크온에서 태교할 거예요? 아니 그걸 너... 그런 개 악마 새끼를 낳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 2의 신태일이 이렇게 만드는 에. 아 근데 AX님 그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거리지 마시고 결혼을 하실 거면 성격부터 개조하시고 하세요. 나중에 진짜 네. 가정 파탄 납니다. 아니면 일단 그 정신병원부터 좀 다니시는 게.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거 봐보세요. 부부끼리 막 싸움하는 거 보면 진짜 살벌해요. 네. 근데 제가 봤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근래 보기 드문 진짜 기가 너무 세세요. AX님. 아 진짜 나중에 나가요. 애를 네. 어떻게 낳으려고 그래요. 그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님 같은 병신 씨발년 같은 성격을 어떻게 보고 배우겠냐고요. 그 애 새끼가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 그 애 새끼는 나음 당한 거잖아요. 아니 다이아가 그런 거 있었으면서 아직도 여자 만날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근데 저 님은 아니 저는 결혼할 수 있겠지만 나원이 아 다이아한테 차인 거 생각하니까 좀 상처가 좀 있으신가 봐. 아니 근데 남의 아 제가 조금 폭탄을 터뜨린 건가요? 근데 AX님이 진짜 너무 나쁘시다. 아니 왜요? 아니 남의 결혼할 그 예정은 좀 무시하면서 다의 얘기를 먼저 돼지랑 얼굴 빨개지신 것 좀 봐. 아니 근데 씨발 지가 아니 칼 가지고 찔렀더니 총으로 가리 쳐놨고 씨발년이 가만히 있다가 거봐요 똥터리님 님은 그냥 계속 닥치고 있으세요. 그걸 보면 안 되는 벌레 새끼야. 좋다고 아가리 벌리고 다른 거 다 좋은데 아니 꿈터리님 저 진짜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꿈터라 옆에서 깨깨빠빠 하지 말고요. 저 나원님이랑 얘기할게요. 맞아 있어 AX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제가 그 저랑 관련 없는 지금 그건데 아니 그분이랑 저랑 지금 법적 공방하고 있는데 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님한테도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은님 그래. 제가 그러면은 아. 다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아 님은 아, 저에 대해 이제 미래 결혼 생활을 해도 되는 아니, 거예요? 자꾸 이러면 아.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군액진한테 네. 원래 대화 안 하셨잖아요 저랑 혼자 일방적으로 방장님이랑 저 무시하고 놀았으면서 왜 제가 아 하려고 하세요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뭐 아 근데 저는 제, 저도 언급 안 하는데 저 나만 언급 아, 안 하면 되죠. 공방 중이세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어 공방 같이 가셨구나. 아, 예, 아 이거는 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입으로. 예. 근데 너무 잘 모르시면서 뭐 아는 척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역겹네요. 아니 그 터졌을 때 봤죠. 이제 계속 유튜브 올라오니까. 난 이미 어. 다혜한테 쓰레기 짓 한 건 알죠. 아 그만하세요 좀. 아 왜 자꾸 그. 아니 어 아, 진짜 아니, 코고모님 코고모님 아가리 닥치세요 진짜로. 아니 기자분이시던데. 아 병신년 아까부터 계속 소리 깨는 거 씨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아가리 좀 닥치세요. 어. 아니 분노조절 당해까지.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진짜 정말로 방금은 좀 화났어요. 아까부터 계속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진짜로 입 주둥이 꼬매고 싶었는데 아 근데 참았거든요. 그만하지 왜 계속하세요. 아니 진짜 님은 결혼하시면 안 되겠어 좆되겠다 진짜. 아니 왜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가정을 이룬대. 아 근데 먼저 시비 걸어놓고 지금 걔 악마 그 다른 아니 님은 처음 아니 님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잖아요. 괜히 님보다 님은 처음부터 없었는데 왜 자꾸 껴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아까부터 없었으면서 아, 그래도 제3자들이 봤을 때 그게 어,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아,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나와가지고 진짜 나락가는 거 한번 보고 싶다는데. 아 저는 진짜 이상해서 아니 코그모님한테 왜 저러지? 아, 저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저 도와주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 3자로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내로남불이 심하니까 모순이 심하니까 그래서 한마디 한 건데 제 3자들이 얘기하는 네. 걸 왜 안 들어요? AX님은 님이 곧 정이고 법이에요? 님의 그 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제 팬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뭐 아가리를 꼬매버리고 싶다니 저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 언성 높이면서 코그모님 말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괜히 코그모님 하나 잡아가지고 아 진짜 강냥냥깡 진짜 강냥냥깡이 아니라 아, 님한테도 얘기했고요. 그냥 아니 저분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죠. 처음부터 잊지도 아, 않았으면서 뭐 내가 시비한 거 아니냐 님이 이겼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알겠어요, 님이 이겼어요. 알겠어요. 아 이러면서 막 어, 무서워. 진짜 화났나 보다. 뭘 진짜 화났어요? 아, 좀 전에는 조금 화났는데 어... 지금은 화 안 났어요. 아, 저 분노가 아니, 느껴지는 게 너무 무섭다. 화나가지고 아니, 님 같은 이제 나온 정말 궁금한 게 님 같은 토크는 아, 괴물들이 하는 말이 뭔지 토크. 알아요? 예. 아, 그만해요. 분위기 아니, 저 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코코모님한테 얘기하고 님한테 얘기하고 뭘 그만해요. 조절 코코모님이 시원하게 그 AX님한테 쌍욕받고 끝내줬네요.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코코모님 근데 이해하세요. 저 사람이 화가 되게 많네요 보니까. 열등감 같은 것도 좀 보이고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아니, 힘든 사람 같아요. 아니 비아냥 걸어서 화나신 거는 알겠어. 어, 김코구모 착한 거 봐. 누구랑 다르게. 답답해서 싫은데? 아, 목소리는 아,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마음씨가 완전 다르다. 네. 아,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열등감도 좀 보이고 좀 피의식도 좀 보이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 보인다 저 사람. 치료를 받지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고. 예, 네, 진짜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고구모님. 아, 그러니까 나 순간 놀랐어요. 아 왜?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되세요. 네. 어 매일매일 피곤하겠다 저 사람. 근데 밖에 나가면 한 마디도 못 할 것 같아 AX님은. 내 쌍이서나 저지랄하지. 그러니까 어, 화가 많이 쌓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죠. 약간 님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저렇게... 못하니까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지만 하는 거 아니세요? 담배 한 대 필게요. 아니 아, 근데 제가 너무 팩트를 아니, 찍었나 보다. 뭐 서로 괴물 이런 소리 하는 게 좀 웃긴 게 어, 이 시간에 똑같이 시간 낭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왜? 아 저는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만 저분은 그냥 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 지금 그럼 밖에서 듣고 중이세요 지금? 아 지금 아 이제 코그모님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저분 진짜 또 대노예요 대노. 좆됩니다님. 선생님. 아 오늘 편의점에 그 손님이 많이 없나 보네. 저렇게 애초에 꼬인 사람이랑은 뭘 해도 안 돼. 사과해도 안 되고. 왜냐면 사과하는 거 자체가 어? 나 비꼬는 건가? 이렇게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지. 아까 사과하셨을 때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저 비과 갖고 봐봐. 뭐 거기에 대해 얘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님이 거기서 바로 다른 식으로 약간 좀 시기거셨잖아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버리네. 아. 아니 그러면 자기가 지금 말하신 것도 지금 까먹어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꼬였다, 너무 꼬였어. 담배 그만 피시고 인터넷 생활에서 좀 나가가지고 좀 사회생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맞아. 밖에 사람들이랑 님은 대화를 못하니까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는 방법도 그렇고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님이 약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치 2주짜리 아니 제가 말하면은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제가 팩트를 찍어버리니까. 팩트로 찍었다. 다 맞고. 맞아요. 다 맞아요. 법이고 진리요. 니까 파시네요. 그거 찍어버리시는 게 진짜 그 도끼. 네. 아이고. 아, 뭐 저희가 무슨 말을 하자니까 반박하시면 님 말이 다 맞아요. 아니 진짜 비온 바이럴이다 이거. 자 그래도 님 오늘 사람들 재밌게 해드렸네요. 이 방에서 비온 바이럴, 정신병원 바이럴 여기 되지. 아 진짜 드럼통에 전화 와서 태평양에 집어던지고 싶다. 아 분위기 쌓여졌다. 한국까진 아닌데. 속 시원해요 이제. 뭘요? 속 시원하냐고요. 뭘 속 시원해요? 시원하겠어요. 방금 전까지 안해시던 분이. 지금도 원격 보고 계신 거 있어. 오늘 영상도 오늘 봤습니다. 담배 맛있게 피셨어요? 예 예. 아 코로나 걸리니까 담배 냄새가 이상하게 나네. 야. 아, 왜 뒷바람 나가지고 지금 걸리세요? 아, 분위기 어떡하지? 아, 구구모님이 좀 살려주셔야겠네. 저요? 예. 피는 방법이 사실 구구모님이 이제 이끌어 나가실 능력이 AX님한테 시원하게 욕 한번 하는 것만 해보는 안 되네요. 아니, 저분 진짜 공무원이에요? 아, 저분이요? 아니, AX님 뭐 공무원이라 그랬잖아. 아니, 그냥 관공서 알바. 아예 네. 공익이랑 별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네, 남자였으면 공익. 아 예전에 토크온 하는 거는 저도 알겠어요. 근데 어우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 저렇게까지가 어떤 건데요? 아아 근데 나원님 근데 님은 아, 그만해요. 뭐야 대화를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만해요. 아 뭐 그만해요. 님 계속 쭈글쭈글거리는데 쭈글쭈글 강아지 마냥 그냥 계속 들어보고 계시는데. 아 쭈글쭈글 강아지 마냥. 진짜 신나 소리 내지 마세요. 목소리 그만해요. 듣는 거 진짜 그만할 그만해요, 것 같아요. 그만. 뭘 그만해요. 네. 공포영화 같아. 공포영화. 아, 광기가 찐광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만합시다, 그만. 예. 그래서 AX님이 시간이 좀 많으시니까 아침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근성이 대단하시네. 근성으로 일 좀 하시지 진짜. 일하고 있대잖아요. 저 일 한 번 했어요. 저한테 사회생활 일했는데. 나라에서 돈 받으신다면서요. 일단 님들 세금 다 그것도, 빼먹어요. 그것도 알고 보니 기초생활 수급이었고. 고구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요? 아 그럼 님 말고 코그모가 이렇게 뽑나요? 아 죄송해요. 저 뭐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요? 네. 과는요? 디자인과. 네? 디자인과래요. 디자인과. 네. 아 디자인과. 아 방 분위기가 좀 냉랭하네요. 네. 폭풍 하나 지나가가지고. 잔잔한 파도인가요 이게? 근데 방금 쓰나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예. 아. 근데 인명 피해는 수습이 안 돼.
아 말하는 게 어 인철나노님은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보네요. 아 예, 지금요? 네. 이게 다 AX님 덕분 아니겠어요? 일단 정신이네. AX님. 네. 아니 뭐 좀 분위기 망쳐가는데 마지막으로 발악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다시 또 얘기해요? 어. 아니 클리셰. 아니 내가 얘기하고도 자꾸 한숨 쉬고 뭐 안 봐봐. 봐봐 너 저러는 거 봐. 대화가 안 되는데. 그 파워레인저에서 악당 죽일 때 이제 마지막에 그 로봇이랑 싸우는 것처럼 좀 커져가지고 그 마지막 봐라. 그만. 네, 그만해요. 네. 네. 아, 여기서 또 자극하는. 아 그래도 저 덕분에 새벽에 재밌게 놀았잖아요. 쿨한 척하는 거. 아, 이거 어떻게 논 거예요? 이거 논 거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님이 너무 화나고 막 그러니까는 이성을 막 잃어버리니까. 아 코트님 자꾸 그러면 님 오토바이 부셔버릴 거예요? 어. 아, 아 진짜 본인은 클리퍼스 말이 없네 진짜로. 아 죄송해요. 쿨한 척하는 거 봐. 아 네, 진짜로 오토바이 제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그 진짜 키로 싫다. 긁고 싶긴 해요. 진짜. 아 근데 그 오토바이가 님 무게 버텨요? 쓰러질 것 같은데 타면. 아 그저 에이스님 거는 좀 못 버티더라고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은 다 한숨 쉬는 대답들이에요. 님 할 말 없어서 그렇죠. 아니 진짜 한숨만 나와요. 마리로 전기 팬이라 하더니 근황까지 다 쳐봤노. 뭐라고? 아 방에 이하이가 아, 왔다 갔나 보네. 연승 진짜다. 아 저 나 전기 팬이긴 했지. 근데 전기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가끔씩 이제 아, 님도 안 보였으면 뭐 좋겠어요. 뭐 하냐고. 님도 아 저도 방송을 안 하잖아요. 네, 저 방송 켜놓고 있어요. 님들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코순이들 이미지 막. 아 제가 진짜로 그 발언 좀 기분 나쁩니다. 코트 팬이라고 하면은 아 어, 정말 이렇게 이 방에서 연습해가지고 또 데뷔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채팅창 있는 거. 아 그럴까요? 코, 이 닉네임 코순이를 갖고 저도 방송할까요? 개소름이다. 아니요. 왜요? 오실 거예요? 정신병 컨셉으로 밀고 나가셔야죠, 님은. 여자 베폰 같은 느낌으로. 코순이 해가지고 제가 방송 조만간 여자 시작할게요. 여자 지틀러. 지틀러. 여자 느그앱이 약간 이런 거. 아니. 이런 걸로 가셔야지. 지틀러. 느그앱이. 아이고. 아 고고님 몇 살이세요? 저요? 아, 아 시간에 같은 실수 반복하네. 병신 같은. 아니 그게 안 해요. 아, 다 안 들렸어요. 아, 인연은 안 되겠다. 사람 고쳤으면 아니, 아니라고. 아니 죄송해요. 22살이야. 네. 22살. 네.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어, 어디 사세요? 부산 살고 있어요 지금. 아 이제 이 방 끝나가니까 내 사심이라도 채워야겠다 이씨. 저 수변공원에서 데이트 한번 하시죠, 부산이면. 아. 형들 더베이 같이 가시면 되겠네. 아. 제가 또 아는 형님이 부산 살거든요. 남포동이 위대한이라고. 오. 네. 위대한 그 아저씨 근데 저기 깜빵 가지 않았어요? 아, 아니 근데 그게 다행히 전치 2주로 끝나가지고 깜빵은 또. 그랬다고 하시네요. 그게 좀 웃긴 게, 그 전과 29범이 사회에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위대한 씨가 손주먹이 아닌가. 누가 29범이에요? AX님이요. 그만해요. 가만히 있으시. 아니, 방장님 눈치 슬슬 보면서 AX님 슬슬 또 건드는 게 존나 웃기네. 아니, 왜 가만히. 코토님. 아 왜 웃었는데 저한테 또 뭐라 그래요? 또 아, 화는 아니, 항상 나한테 와봐. 코트님. 아 저한테 욕해 주세요. 나한테만 에임 고정시켜놨네. 저한테 아니 방장님 시비 걸었는데 웃은 사람은 나한테 왜. 코트님 근데 코트님은 왜 아직 깜빡 안 가셨어요? 딴 거를 가다. 아니 아, 딴 거를 갔다고요? 에임 고정해놨어 나한테.
아니 코털님. 아 알았어요. 방장님이 건드는 건데 안 웃을게요. 코털님 왜 깜빵 안 가셨어요 아직? 깜빵 왜 가요? 아 저분은 아실 거예요. 네? 깜빵 왜 안 가셨어요? 아니 저번이 무슨 인천대장 송명준도 아니고 왜 깜빵을 가요? 아니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문이 막힌 거 봐요. 범죄 저지르셨어요? 아니 뭐 다들 무단횡단 한 번씩 아시잖아요. 뭐 그런 거 아신 거예요 그냥. 아니 깜빵 안 가세요? 언제 가세요? 아니, 뭐 다들 무단횡단도 하고 무전취식도 아시잖아요 다들. 뭘 무단 아니 무단횡단이랑 무면허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언제 아니, 깜빵 둘 다, 가세요? 둘 다 무가 들어가잖아요. 아 비슷한 거죠 그냥. 아니 좀 당황하셨나 봐요. 얼굴에 좀 약간 땀이 나시는 거 보니까. 아, 고고모님. 네. 아저 저랑 한번 부산에서 만나실래요? 그쵸. 님이 한 과거와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이, 진짜 다행인 거는 적어도 방해 안에 이 쓰레기 새끼가. 병신년아 좀 빠져봐. 누나 붙잖아 이때까지 씨발이나 한국은 최고자고 거지 같은 새끼.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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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병신 같은 게. 아 저 님 말하는 거 안 듣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아 병신 새끼가 씨. 병신 새끼. 아 저 쓰레기 새끼가. 굳이 같은 게 지역할 아 코털님 그래서 깜빡 언제 가세요? 병신 같은 게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병 쓰레기 같은 게 그냥 어차피 영상 때문에 이렇게 빈단 낙담으로 나올 병 온갖 가진 욕 다 처먹으면서 계속 나만 공격하는 게 존나 웃기네. 아니 저는 방장님이랑 어차피 얘기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저랑 얘기하면 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 아, 예, 나와님 아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님은. 일단 그래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깜빡 언제 가요? 아니 뭐 깜빡 같이 가신 분 있어요 님? 명칭을 좀 넣어주실 거예요? 아니, 저분 저보다 돈 잘 벌어요. 잘 벌어요? 잘 벌어요. 아 혓바닥이 좀 방금 좀 짧게 나왔어요. 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인천나님 그 말 더듬는 걸로 뭐라 하시더니 이제 본인 아니 말 더듬은 게 아니라 혓바닥이 짧게 나왔을 뿐이에요. 최후의 가락하는 중. AX는 저를 계속 어떻게든지 이겨보고 싶나 봐.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무면허 은담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 달팽이 껍질로 혼자 벌금 내신 거 아닌가? 벌금 내셨어요? 아닌가? 아니 저번 합의 봤어요 합의. 아어 그럼 됐죠. 안 가도 되죠. 네. 아 고맙습니다. 근데 무면허를 했는데 누구랑 합의를 거죠? 맞네. 봉진다? 2년 존나 멍청한. 아 벌금 냈으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 벌금도 안 냈고요. 그 훈방 처리 됐어. 훈방 처리. 그 사과하고 끝났어요. 사과. 아 훈방 처리. 예.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아 근데 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 저 지금 이제 뒤에 나름대로 이제 딜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빠지는 거지. 아 저 이제 가야 되거든요. 아 네 재밌었어요. 아 진짜 그 목덜미 잡아줄 사람 왔나보네. 에 제 목덜미 이제 손 잡아줄 사람 지금 왔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님 엄마 재밌게 노세요. 아 코트님 무면허 무면허 운전 다시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빠이. 아 살인 면허 있었으면 좋겠네. 정신승리 좆된다. 와 정신승리라도 해서 좀 다행이네. 아니 나 존나 웃긴 게 방장님 계속 공격하는데 씨발 이양 물고 씨발 나한테 계속 공격을. 아니 나 계속 공격하는데 무슨 달팽이 껍질로 혼티를 잡는 줄 알았는데 씨 딜이 안 들어가 씨. 아 근데 고부모님. 저런 사람 진짜 무섭다. 아 고부모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아,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냥. 아니에요. 방풀 중이다. 뭘? 인철나누님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벌써 4시 좀 넘었는데 이제 네. 슬슬 또 다른 컨텐츠 또 해야죠.
빡세게 하시네. 아, 근데 야, 이 개새끼야. 존나 땡겨 없네. 누구한테 욕한 거예요? 시청자 불특정 다선. 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거 아빠 들어온 줄 알고 쳐다. 아, 근데 고구모님. 네. 혹시 술자리 가셔도 그렇게 웃으세요? 다른 건데 이제 뭐 하나요? 저 이제 미스테리 하려고요. 이 방 자체가 미스테리인데. 맞아요. 미스테리 한번 한 거 같네. 네, 아니, 굳이 미스테리 할 필요가 없네. 쟤 근데 진짜 성격 좀 무섭다. 아, 자존심이 진짜 세구나. 지금 아마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신방에 그 본인 등판. 네. 아, 무조건 보고 있죠. 진짜 힘드네. 진짜 이 토크온이 폐허돼가지고 지금 정예 몬스터들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러게요. 아. 네. 아, 진짜 한방 한방 힘드시겠어요. 근데 재밌는 뽑았어요. 원래 저런 스타일들이 막 욕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슬슬 건들어주면은. 네, 그 그림을 좀 뽑아내는 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가성비가 좋다 그래야 되나? 네, 어제 작품을 좀 그리고. 아, 우리 폐죽 달룡님께서 982개를. 아, 감사합니다. 저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꺼져 빨리. 네, 수고하세요. 아. 꺼져 빨리. 예.